오늘 지명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야, 너네 오늘 나 이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재료 너무 안 좋잖아요. 전파도 아까 형그 봤거든요, 사실. 하시는 거 봤는데 형 근데 잘했는데 그 팀이 못했잖아요. 근데 그 케이틀린이나 애쉬였으면 형 캐리 하셨을 텐데 그 이즈리얼이라서 딜이 안 나와가지고 캐릭터 다른 거였으면 형 캐리 했어요 그 전판에. 좋다. 좋아, 좋아. 야, 오늘 전략 어떻게 짤 거야? 전략. 저희요? 아, 상대방 멤버도 제가 저희가 몰라서 근데 상대방도 그 연습을 많이 안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길만 합니다, 형님. 항상 1만 했잖아. 근데 저 발렸잖아. 에이, 그 아직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저희. 형, 왜 시작 전부터 벌써 인상을 쓰고 벌써 졌다고 생각해요, 형. 저희 이길 수 있어요. 전판에 형 하는 거 봤는데 잘해가지고 이거 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이즈리얼 안 하고 캐틀리나 애쉬 바루스 세개 중에 한 개만 잡으면 저 이겨요. 야, 우리가 선블루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볼때 캐트를 가져와야 돼. 아, 그렇죠. 캐틀 가져오면은 끝나죠. 캐트를 가져오는 식으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우리 팀이 우승하는 길목이야. 뭐가 길목이야? 캐트 가져오는 거? 그렇지. 캐트리나 NC를 배나지 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럼 차라리 저쪽에서는 내가 캐트를 무조건 NC 잡으면 바텀 터지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철구 형, 응? 화면에 특성 좀 비춰보면 안 돼요? 응? 형, 화면에 원딜 특성 좀 비춰보면 안 돼요? 왜, 이게 왜? 특성 제대로 돼 있나 보게. 봐봐, 그 채팅창 때문에 안 보여요. 왼쪽. 제대로 맞잖아. 오른쪽은 왼쪽 봐봐요, 왼쪽. 맞아.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맨 왼쪽 거를 찍고, 보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체력을, 저 뭐지? 이름 뭐지?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왼쪽 거 찍어요. 근데 그거 오른쪽 찍거나 왼쪽 거 찍거나 상관없는데, 환희 찍으면 그 왼쪽 게 좋아서, 네, 룬가보 찍어요. 오케이, 됐어? 완벽합니다, 님. 오케이, 완벽하다.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고 역시 형님 부수십니다. 그래. 야, 나라카의 바텀 누구야? 그아날 뭐였? 필요도 없어요. 형이 그냥 가 그냥 개 바릅니다, 형님. 아, 좀 닥쳐봐. 그게 야, 아프리카 원숭이인가? 너 알리 그거 좋던데. 알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텀 쫄지 말고 드디어 확실하게 해보자. 그때처럼. 네, 설명할게요. 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프레스 어디 갔지? 그리고 절하대에서는 왔는데 왜 말이 없어? 절하대 얘온거 맞아? 배 디펜 그 아프다고 화장실 가신 듯? 아 힘들어. 오늘 뭔가 보여줘야 돼, 얘들아. 맞습니다, 형님. 이제 숨기지 말아요, 실력. 야, 미드야. 이드? 미드 뭐야, 저. 아, 프레스 지금 뭐 어디 간거 같은데? 그분은 뭐 잘하니까 너만 믿으면 되고. 에이, 형님, 탑도 믿어야지, 형. 맨날 할 때마다 저 무지개 잘했는데, 이거 탑 맨날 칭찬도 안 받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너 예전에는 막탑 캐리 하면서 미꾸냥도 막 따고 막 그러는데 왜 이러네, 요새? 아이, 형, 그게 요즘은 그 옛날만큼 그렇지 않아요, 형, 게임이. 아니, 너 예전에는 그런 거막 아니야? 탑 터뜨리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지 상대가 약했고 마세요, 형. 이번 형, 팀도 안 옛날에는 형, 뿌드롭 했잖아, 형도. 옛날에 형도 상대방 라인저 만나면은 그냥 솔킬 오지겠다고 돈 1차 타고 밀고 오졌으니까 멤버가 달라요, 안 졌었는데, 멤버가. 형도. 옛날이랑은 달라요, 형, 게임이.
아, 조가 너무 빡세, 우리가. 이거 탁 보면 이기겠는데? 게임? 스페이스까지. 버티고 탑 보면 이기겠다 게임. 탑걔 오랜만에 게임하는 걸 텐데 걔 티어 어디야? 그러니까 다이아 2던데요 형. 야 인간적으로 야 진짜 나락할 팀한테 지면 씨발 이건 사람이냐 진짜. 맞습니다 형. 절대 안 돼요. 질 수가 없습니다 형님. 이거 캐틀 주면 안 되겠는데 그럼? 모든 라인 그냥 다 이기는데. 아 그거 형그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 애쉬랑 키트 살리는 걸로 해가지고 철구 형 한번 그렇지. 하신다던데요? 근데 나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그냥 캐틀 주고 차라리 애쉬 가. 그러니까 철구 그렇지. 형이 애쉬 캐틀 말고는 솔직히 약간 사람 새끼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개소리야 미친 새끼야 나 바로 쐬가지고 씨발 견제 대가리 부쐈잖아 견제가 아니라 걔 누구야 아니 저번에 그러니까 그런 다 뿌듯해 형 팀플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철구 형이 캐리 그 이해도가 좀 부족해요. 특히 바루스도 이게 캐릭 자체가 한타에 좀 기여도 높아서 1인분 하기 좋은데 철구 형이 애쉬 캐트를 할 때랑 바루스를 할 때랑 좀 약간 딜 하는 그게 달라요. 딜을 잘 못함. 아니야 형그 바루스는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저번에 그 못하진 며칠 전에 않는데 대회 때 바루스가 나 살렸다 3년째로 그러면. 못하기는 괜찮은데 애쉬랑 캐트리랑 비교하면은 그두 개가 더 낫다고. 야. 아, 근데 난다 잘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해줘 뭐. 아, 씨발 그러면 그냥 징크스 해. 철구 형 징크스 존나 잘하더라. 징크스 가자. 너 지금 나 씨발 뭐 어? 아니 형 잘한다고 애쉬 캐트를 진짜 잘하고 다른 거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코딱지만큼 떨어지니까 애쉬 캐트도 낫겠다 아, 야, 오늘은 진짜 더 집중해야 돼. 왜냐, 오늘 김동준 님이 해설해. 클라스 보여줘야지. 그렇죠. 김동준 님이 오늘 진짜 누구냐? 캐틀 한번 잡아보죠. 페이커 경기를 해설하는 사람이야, 페이커 경기를.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돼. 프레스도 왔나? 야, 왜 아무 말안 하냐? 네네, 말씀하십시오, 형님. 형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배너 확실히 정해 어떻게 할 거야? 네, 형님 말씀대로 애쉬랑 캐틀 살리고 갑시다, 형님. 형님이 대장이시니까, 형님 지휘대로 따라야죠, 저희는. 아빠. 형님 작전이다, 맞습니다. 야, 오늘 그때처럼 무리하게 엮이다, 무리하게 엮이. 무리하는 사람은 빠따는 씩 맞죠, 진짜로. 진짜, 야, 뻥치는 사람. 무리하는 거는 불리할 때만 해야 돼, 불리할 때만. 불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형님. 불리할 때는 어차피 지는 너 판이기 때문에 그만해! 비벼야 돼. 야! 날뭐 개씨발 호구라 하라! 적당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철구 형 컨디션 근데 괜찮아요 지금? 컨디션 나 좋지. 아 얘들아. 근데 어떻게 살아있지? 얘들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이겨야 돼. 네, 오늘 진짜 무조건 2대0까지는 아닌데 진짜 무조건 2대0 해야 돼. 솔직히 올라갈라. 이거 우리 한판 지면 못 올라감? 그러니까 한판 지면은 우리가 애매하죠. 이걸 2대0으로 이겨야 간신히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2대0으로 지면 100% 못 올라가고, 진짜 100%고, 1대1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한50% 되려나? 아, 떨린다, 씨발. 왜 이렇게 이게 떨리냐. 스타 대회 나갈 때도 떨리지 않았는데. 형, 바텀 어떻게 할 거예요? 바텀은 내가 볼때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나아. 시청자한테 물어보죠. 맞지, 얘들아? 차라리 내가 바로스 딜못 넣는다면, 캐트래시를 그냥 밴하지 말고, 원딜을 캐틀 밴하, 뺏기면요. 캐드 뺏기면 내가 에이스 해야지. 그냥 어차피, 캐틀 아니, 뺏겨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선불 때만 캐트래시 밴하지 마.
그러면 캐트를 저희가 선픽일 때만요? 어. 그래서 아니, 선픽 아닐 때도 벤 그냥 캐트를 살리고 애쉬 하는 게 나아.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그러니까 선불일 때만 캐트를 치면 벤하고 그다음에 아, 벤 하지 말고 내가 캐트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 왜냐 선불이기 때문에 무조건 캐트를 벤해야 돼. 맞잖아. 근데 캐트를 가져가고 좋은 거 두 개 뺏기면 어떡해요? 뭐 뭘 두 개를 뺏겨? 저희가 캐트를 그러니까, 가져갔는데 좋은 것들. 그러니까 선불 때만 그런다는 거야. 두 개를 뺏길 수가 없지. 선불인데. 내가 아, 선불이어가지고 저희가 후픽이니까. 어, 1픽을 잡아주는 거지. 아니야, 내가 아, 볼 때는. 뭐, 아니, 블루가 1, 선픽 아니야? 블루가 선픽이 맞는데. 좋은 거 지금 철구 형을 설득하려면은 좀 길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가 하는 말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어, 말해봐, 나 다 이해하니까 말해봐, 전화돼. 저희가 1픽 때 만약에 캐트를 가져가면은 상대팀에서 두 개를 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좋은 거 두 개를 뺏겨버리면은 어. 형은 무난하게 가도 그 위에서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 아, 위에서 있는다고? 네. 나 그거를 되게 이거... 뱀픽을 형 그렇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해볼게. 나는 그 캐트를 굳이 벤해도 똑같을 것 같거든? 그니까 캐트 애쉬를 그냥 다 살리고 캐트를 가져가면 그냥 애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왜냐면은 저번에는 그 반대로 했으니까 이번에 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봐요. 저판 그럼. 그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우선은 오케이. 다르게 해서 철구 형 말이 맞습니다, 형님들. 알았어, 씨발 그냥 다 맞아.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로 맞아요. 언제 캐트리랑 SC를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 가져오고, 국가조명이야 주고 하면 되죠, 형님들. 그리고 나머지 미드탑도 뽑을 수 있고, 그거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되죠. 미드탑 같은 거 상대방이 좋은 거 벤 하면 되니까. 아, 씨발. 야! 야! 네. 이렇게. 일단 바룩스에도 내가 볼 때는 바텀에서 그렇게 망하진 않아. 맞잖아. 아, 근데 그 원딜러가 LC를 해? 그것도 중요하지. LC를 뭐 잘하면 LC를 피하기 전 못하는 어? 해요. 다 할걸요? 다 할걸요? 그리고 보통 원딜러들은 다 해요. LC, 캐틀, 바룩스, 뭐 자야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리고 칼리스타가 잘하면 사기인데 제가 칼리스타를 또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내가 볼 땐 바텀 배는 굳이 해봤자 쓰레쉬 하나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내 위쪽 라인. 그럼 이렇게 어차피 선불도 내가 원딜이 4픽이잖아. 저쪽도 4픽이고 내가 먼저 뽑지. 그건 모르죠. 네. 수합할 수도 있잖아요. 저쪽도 그럼 탑이 불리지는 거잖아. 원딜 못 가져갔으니까. 아 원딜 가져가 선픽 때렸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뭔 맞아요야. 아니 아니 진짜로 맞는 얘기야 형. 그 아니, 상대방이 원딜 캐틀 가져가면 우리가 두 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저쪽도 1픽은 원딜을 뭐 챔프 뭐 칼리를 뭐 가져온다 스왑을 한다 그러면 저쪽도 불량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형님. 아니 상대는 선픽해도 상관없죠. 왜? 왜? 바텀은 선픽해도 상관없죠 막말로. 뭐 우리는 왜 선픽 못하는데? 아 우리 상대 아니 상대 그걸 굳이 말해야 돼요? 아 우리 팀 바텀이 세지 않으니까 상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세지 않아서 됐죠? 어, 이렇게 형 근데 칼리랑 라인전 하면 힘들어요? 그 라인전을 그냥 칼리든 뭐든 다 비슷할 것 같으니까 굳이 칼리 밴 말고 그냥 쓰레쉬 밴 하나 아니 야야야 칼리 힘들어 칼리 죽이는 데는 AC가 짱이잖아 맞지? 뭐 짱은 모르겠고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AC를 무조건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저쪽이 만약에 뭐 캐틀 AC면 두 개 밴을 때릴 리는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할 걸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바로 스타트 해야죠.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AC 캐틀 밴되면 아예 게임을 못 할 정도면은 그렇게 밴하면 힘든데 형 뭐 바로 쓰나. 근데 이즈리얼은 하지 말죠 형. 오케이 이즈는 안 해. 나도 이즈 족같아서 안 할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 지금 뭐 직금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상황마다 하자고. 뭐 할 픽은 많어 우리가. 일단 갈리오 자큰을 배내야겠다 형. 그거 두 개 주면은 진짜 둘 다? 제가
네, 그거 두 개는 벤하고. 저희가 선픽할 때 그렇게 벤하고 마지막에 탈리아까지 벤하고 저희가 캐틀이나 엘시 가져가면은 할만하지 않아요? 탈리아 줘도 될 것 같은데. 탈리아 주고 그럼 뭐해? 프레스가 한번 프레스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아마 내가 볼 땐 탈리아 주면 안 되긴 할 걸. 탈리아 줘도 돼. 야, 상대 나라카일이 아마 탈리아를 안 하거나 본인이 배나는 스타일이야. 아, 나라카일이 안 하는구나. 그러면 탑은 누구예요? 탈리아를 잘 안 해. 상대방 탑은 누구예요? 갈리오도 안 탈리아 하잖아. 탈리아 아예 안 하네. 갈리오 탈리아 다 안 하네. 뭐 이러면 개이득인데 이건? 나라카일은 제이스만 배나면 돼. 다른 스크림에서도 제이스 배네. 우선은 제이스 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형 제이스 그냥 살리고 탈리아 그냥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프레스가 왜 안 들어오지? 아 그러면 걔네가 탈리아를 배낼 거야. 근데 본인이 내가 스크림 경기를 나라카일 팀 스크림 한 거를 한 3-4개 봤거든? 근데 탈리아를 거의 무조건 배내. 자기들이 안 하니까. 아 맞네. 좋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굳이 제이스를 살릴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원챔은 아니지만 제이스를 탑은 누군지 하면... 알아요 상대방? 상대방 탑 걔 카카롯이라고. 카카롯이라고. 아 그분 캐릭터 뽀삐랑 뭐 하시지 레넥톤? 8분 남았다 얘들아. 국민들 안녕하십니까. 그래. 아, 저희 팀 에이스 왔습니다. 형님도 우선 칼리 벤합시다. 칼리사 벤해야 되지 넣어봐도. 어 벤하자. 요즘에 칼리랑 라칸 섞든 브라운 섞든 뭐 섞든 간에 졸라 세던데 그냥. 그냥 칼리 무조건 벤하자 그러면. 그러면 쓰레시는 주는 식으로 하자. 그거 어떻게 할까요? 쓰레시하고 그. 쓰레시 여부는 그냥 서포트 정글이 생각하게 까다로운 벤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쓰레시 별로 그냥 살짝 까다롭긴 한데. 까다롭긴 해. 근데 막. 너네가 말하는 정도 제이스 칼리 정도 급은 아니긴 해. 왜냐면 쓰레쉬 원칙까지는 아니. 칼리만 자르면 저희가 선브릴 때 쟤네가 아마 1, 2픽에 자야락한 놀일 것 같은데. 우선 쓰레쉬 마지막 밴으로 하거나 아니면 살리는 식으로 하자 그냥. 오케이. 철근 왼쪽 아 그 왜 웃어요? 아 아니. 아 좀 떨리네. 야, 5분 남았다. 와, 씨. 형, 렉 걸리시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렉 안 걸려. 저희 근데 상대 미드는 뭐예요? 저희 탑은 어차피 크프 형님이 알아서 이겨주실 거니까 신경 안 쓰는데, 저 미드 챔피언 뭐 하죠? 미드 챔피언? 카르마. 네. 상대가 탈리아를 안 하더라. 탈리아 갈리오를 안 하더라. 아마 탈리아 서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벤 무조건 상대가 쓰는 쪽으로 쓰자. 어차피 탈리아 안 해가지고. 네. 상대 탈리아 나더라. 갈리오도 그냥 벤 풀자 그러면. 잘 안 하는데. 안 하겠지? 그럴 거면 사실 카사딘을 자르는 게 낫지 않나? 카사딘 자를까 그럼? 그럼 칼리스카 제이스 카사딘? 근데 카사딘 좀 아, 많이 나는 안 하나? 어렵진 않은데. 얘들아. 네 형. 우리는 네. 유리할 때 흥분만 안 하면 돼. 흥분. 네? 유리할 때 흥분하지 말라고. 정확한 오더, 정확한 상황 흐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맞습니다 형님.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래. 역시 게임 볼 줄 아시네. 어 초대 왔다. 초대 왔다. 시작해요 저희 이제. 뭐야 이거? 아 초대 좀 해주라. 갈리오 연습했다 한데 나랄까요? 일단 오케이. 게임 볼 줄은 아시는데.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야 뭐야 여기 맞나?
저기 정글이 누구더라? 정글 누가?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겠습니다. 우리 대세팬 쭈인누님. 쭈인누님 감사드립니다. 부캐로도 2탄 했는데 갈리오? 아니 갈리오 숙련도 낮은 사람이 하면 저거 야! 우리 팀 우리 팀 크포 크포 맞지? 그러면 그거 하자. 초대했어. 갈리오 살리자 그냥. 어. 에이 저 초대 안 해주십니까 근데? 아이디 뭔데? 크포 니가 다 초대해.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래. 대장님이시니까 제가 다 초대하겠습니다. 그래. Yeah, 우리 시각부터 네 심장이 너무나 떨려. 세던 지폐를 내려놓고 안 보던 길을 걸었어. 사실 나... 형님 저희 경기 시작 전인데 저 멜로디에 취할 것 같은데 좀만 주의해주세요. 그래. 근데 철구 형이면은 제가 랩을 잘 몰라서 근데 철구 형 정도면 랩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평범은 되는 건가? 제가 잘 몰라서. 비유를 하자면 BY 정도? 근데 개소리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랩 아예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에이요! 철구 형이 랩을 몇 년 했는데. 에이요! 내가 쇼미더머니 나왔다면 이렇게 랩을 하지. 29살 나는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사람. 나는 돈 따위 필요 없어. 명예만 챙겨갈게. 나를 깝친다면 나에게 대든 다음에 뱉어줄게 가래. 나는 한 길로만 갈게. 깔게. 너무 많게 했지만 이미지 신경 안 쓰는 게 독보적인 나의 클래스. 맥주는 아, 글라스 잔에다가 먹어. 형님 박수가 멈추질 않습니다. 귀에 쏙쏙 박히네. 와. 근데 저 철구 형이 약간 랩에 기복이 있네. 저번에 막 페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하던데. 노래도 한 두 개 내시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노래 아까 뭐 아까 노라면서 이상한 노래 부르는데 와 진짜. 아, 귀가 완전 정화됐죠. 저 그 노래 인정 5인정 무한반복했습니다. 얘들아 진짜 노래는 아닌 것 같아. 니들은 형도 없냐? 신세계랑 그거 안 들어봤어? 오빠 마마? 오지는데? 신세계 오지거든요? 못 들어봤어. 명곡이야 그거. 형 한 번씩 들어봐. 신세계 듣고 그날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미친놈들이야? 게임만 잘하고 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랩까지 잘하시니까 너무 부러워. 요즘 철구 형을 딱 보면서 이제 없는 게 없어 그냥. 재능충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자 우리 오른쪽이 돼. 다들 안녕하세요. 야 나 잡히. 네 그거 맞춰야 돼요. 형 올라오십시오. 아버님이? 너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방송하는 거 그냥 맨날 봐요. 다른 하는 거 맨날 봐요. 유튜브도 다 봐요. 아버님이 아까 전기사 하시네. 아 10개 감사합니다. 전기사 해야 돼 진짜. 나도 나이 들면 막 이제 막 진짜 딸딸이도 주고 막 하려고. 전기사 뭐라고요?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늙으면 이제 전기사 할 딸딸이도 주고 막 이제 어? 이렇게 해야지. 파이팅. 그래서 그거 했어요 어제? 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제 형 방송하고 형 장인 멸망전 저희가 월요일 중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박상현이고 도움 말씀에
크루템 그리고 김동준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오늘 월요일 조합으로 여러분께 멸망전 중계를 좀 해드리는데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좀 사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 매치 이 빅매치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철구팀은요 이번 기회를 잡아낸다면 충분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약간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팀 이상호가 팀 철구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율천고 채워오는 팀이 로이조 팀을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예, 김익근 캐스터의 아 김익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 팬티를 오픈한 거는 저는 사실상 이게 지금 또... 제가 항상 익근이한테 얘기해요. 네. 너는 BJ다. 엄청난 화제가 예. 됐었죠. 홈쇼핑에 뭐고 다 네. 때려치고 와서 BJ에서 팡 열어라. 우리 중계 받아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중계를 해라. 네.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중계 거기다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파는 얘기하는 거 전 진짜 그렇게 정말 대단한 거 있거든요. 개그맨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진짜 와. 좀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게 컬처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정말 잘 이렇게 어우러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많은 거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매치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 네. 텐데 오늘 경기는 이제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순위를 좀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좀 순위 살펴봤을 때요. 지금 이상호 팀이 1승 달리면서 플러스 3점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라카이가 호진 팀이 1무식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구팀 입장에서 이만 승리만 따낸다면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우승부는 어쨌든 승점이 있긴 하지만 승리하면 3점.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철구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승리를 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는 유소나 팀이 또 여러 가지 화제를 만들어내면서 추출고 예, 승리를 했었고 유천고 채연호 팀도 예, 승리를 예. 추가했죠. 그래서 오늘 유소나 팀과 유천고 팀이 예. 대결을 펼쳐 승리를 따내면 승자전 확정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오늘 경기가 좀 중요하고 유소나의 또 유소나 선수의 좀 연습 환경을 좀 지켜보니까 때리는 연습이 그렇게 치중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잘 비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명암이 바로바로 좀 엇갈리고 있고 실력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원딜 차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참 경기력 격차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비빔밥. 네. 네, 기대해보죠. 그렇죠. 네. 확실하게 비벼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매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치 나라칼 팀과 철구 팀, 유소나 팀과 유천고 채현우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네. 철구 팀이 이번 대결에서 1승만 차지한다면 나라칼과 호진 팀이 1무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2승까지 기록하려면 순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원딜이 요즘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역시 철구가 예. 엄청난 인기를 그렇죠. 부과하고 있구나. 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 전부 다 이제 철구업을 좀 외쳐주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 멸망전에서 명예를 누릴 것이냐. 그럼 아니면 멸망전에서 다소 일찍 떨어지더라도 또 옆집 동네에 놀러가가지고 뭐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죠. 뭐 드슬 네. 뽑으러 간다. 거기에 굉장히 또 매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방송을 종종 봐도 네. 참 여기에 뭔가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지는 못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정도는 이제 경기 내에서 이게 자존심이 좀 걸려있고 거기다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잖아요. 항상 예. 얘기하잖아요. 나는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프로게이머 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게임하시는 걸 봤을 때 센스 있다는 생각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습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연습도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예, 네, 이 필요합니다. 팀의 전체적인 그 테마 자체가 그 의심과 불신이거든요. 네. 서로를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 시너지로 경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싸움, 정치, 예, 암투 이런 것들이 게임 끝나고 나서도 좀 돋보였던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적으로 분명히 이게 살아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팀 분위기가 네. 기대됩니다. 그런 뭔가 이제 이 부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극대화시켜가지고 경기 내에서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라칼 팀과 철구 팀의 팀 대결인데 먼저 네. 나라칼 팀의 엔트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깐깐놋 거기다가 제이지 나라칼 하람 양구행이에요. 네. 나라카의 팀이 이제 이전 경기에서 보였던 팀워크를 생각해보면은 아직 전반적으로 다 다듬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분명히 다 포텐은 네.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죠. 개개인을 봤을 때 이제 뭐 다른 선수 경력도 있고 혹은 연습생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선수들은 절박해요.
이 대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전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철구팀보다 훨씬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한 번 이걸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분노가 타올랐거든요. 정말 그 상황에서 이 나라칼 팀이 이 복수를 해내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팀이 된다면은 호진리 팀에게 제대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에 임할 때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한데 나라칼 팀은 지난 경기에서 약간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에맞서는 철구팀이죠. 크포야, 저라데, 프레스, 철구, 에프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를 제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바텀이 생각보다는 잘하더라고요. 라인전만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상체 쪽에서 은근히 믿었던 상체 쪽 선수들이 흔들렸던 경향이 다소 있었고 특히 저라데 선수도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팀의 에이스이자 뭐 메인 오더이자 뭐 그런 것들을 저마다 네. 보니까 그래서인지 무리한 카정을 들어가다가 카이나이브리 쪽에서 사고도 많이 터지고 네. 뭐 소위 얘기하는 지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체 타겟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여줘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또 원거리 딜러가 수행해내야 하는 건 역시 데미지 딜링인데 네, 그게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경기 내에서도 이 선수들이 한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게 악재가 겹쳐가지고 제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본인지 이게 진짜인지 그러니까요. 구분이 잘 안 돼. 그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네. 이 연출이냐? 설정이면 진짜 대박인데 너무 격하게 싸우는 것 같던데요. 약간 그리고 와인하는 건가 이게? 오, 그게 컨텐츠인가? 네. 거기다 약간, 중간중간에 네. 극적 타격까지 되면서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오묘해요. 정말 이걸 네. 어떻게 좀 읽어낼 수가 좀 없을 정도로 네. 여기선 진짜 이게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철구 선수의 네, 능력이 네, 대단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대본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네. 방송 그 자체에 항상 뭐 올인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정말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떠한 네. 경기력을 좀 선보이게 될지가 지금 포인트인데 그럼 오늘 주인공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 가지고 예. 한번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좀 펼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연결 하나요? 네, 그 전화 연결까지 시스템까지 갖춰져 가지고 네. 제가 이 바닥에 전화 시 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라칼 선수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하죠? 집중하게 되네요. 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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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멸망전입니다. 네. 오늘 경기 좀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철구팀이 이제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네네.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철구 형님 팀이 2패라고요? 지금 1패. 네. 아, 1승 1패예요? 아니요, 1패. 아, 그 안 보셨구나. 그냥 다 집중 좀 해주세요. 그냥 예. 졌어요, 거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1패. 예. 아, 그 0승 2패. 아, 그 1패구나.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뭐 2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패 만들어 주고. 네. 오늘 뭐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 철구 팀에 대한 평가 한번 해 주신다면 좀 어느 정도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철구 팀 완벽하죠. 미드 잘하고. 잘하고 원딜은요? 원딜 이겼어요 그냥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네. 모든 경기가 승리하는 이유가 철구 때문에 이긴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 당연하죠 형님 뭐 너무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의미 없고 말하는 거 보니까 윽박만 지르시더라고요 그냥 아~ 맨날 하시는 것도 그거는 팩트가 맞죠 네. 모든 게 잘못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맨날 남탄만 하고 그게 문제고 나라카이는 남탄 안 하고 그냥 팀원 잘 이끌고 있습니까? 아 저는 뭐 항상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서 팀을 위해서 뭐 카르마도 하고 다 보조적인 것도 하고 아 그 철구 팀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가 아무래도 미드 프레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나라카이 선수가 좀 맞상대 자신 있으세요? 아 네 뭐 사실 막 부담은 되기도 하지만 더 안 되는 것도 철구 형이 또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미드에서 반반 가는 거 쉽지 않습니까? 예. 버텨주면서 철구 형의 폭발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배설물을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겠다. 어 그렇군요. 그럼 오늘 아래에서 미리 승리 축하드리고 아, 네. 그러면요 이제 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팀 바텀이 너무 잘해가지고 네. 저희 팀 바텀이 잘해가지고 미드에서 반반만 파밍해도 이길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상 진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 나라카에 이미 승리했네요. 예, 안 하고 좀 이겼다라고 해서 지금 승리 인터뷰까지는 미리 했어요.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철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네. 저희가 전화 연결로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 잘 되고 있죠? 아, 네, 완벽한 준비 끝났습니다. 아, 지금 나라카이 선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역류한다는 이야기를. 아, 그거 아주 그냥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던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라카이 선수가 뭐 예전에 뭐 챌린저 뭐 마스터 티어 찍었다 그래도 우리 프레소 지금 미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나라카이 팀이 왜 지금 왜 탈락 위기인데요? 저희도 지금 탈락 위기였지만 나라카이 팀도 내가 볼 때는 탈락 위기예요. 미드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캐틀, 애쉬 장인 아닙니까? 존나 잘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벤을 때려요. 애쉬 잘하는 줄 알고. 이거 비겁한 생각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 다 올 챌린저고 마스터 티어인데 나를 벤하고 이기 위해서. 이거 존나 완전히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나는 티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쪼는 거죠, 저한테. 좀 봐달라? 네. 아, 봐달라가 아니라 이번 봐. 자신 있으면 애쉬를 벤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한번 해보자. 아,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이 네. 술 주정이라는 얘기가 술 주정. 아, 술 깼습니다. 술 주정이 아니고요. 저 오늘 연습도 많이 했고 지금 여기서 사실상 2패로 끝나면 저희 팀은 거의 상황에 못 올라갑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예. 오늘 제가 진짜 밤새 가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우리 팀의 본 모습 2승 딱 하고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바텀을 개무시하던데요. 네. 일단 바텀에서 지금 무시하시던데 바텀 쪽에서 일단은 무조건 쫄지 않고 맞다이 떠가지고 어떻게든 킬 따면서 밑쪽에서 위를 그냥 다 터뜨리는 폭격기 같은 원딜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15분 썰엔 이 경기는 방금 생각해서 후반전 가면서 역전하는 모습 약간 페이커 같은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버 페이커 실패. 네. 어 일단 우리 팀이 뭐 저 때문에 항상 진다 그러는데 막말로 저번 경기는 저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솔직히 팀이 못했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 지면 떨어지니까 확실한 정확한 오더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오늘 진짜 긴박한 경기 한 방에 허무하게 치는 경기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기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지렸죠? 예, 철구 선수님 이야기 네. 들어봤는데, 무슨 뭐 여기서 브리핑 하듯이 말이 끊이지 않고 지금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철구 선수의 혀는 진짜잖아요. 예, 완전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라서, 와,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듣고 예.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긴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말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혀 컨트롤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술을 어제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7병 마셨다는 그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 예, 어제 굉장히 좀 힘드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경기 전에도 이즈리얼하고 계시던데, 이즈리얼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게 정말 경기 내에서 예. 자기를 배나는 그 작전 때문에 자기가 이제 100%를 못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봐달란 얘기잖아요. 배라지 마라. 배라지 마라. 봐줘. 봐달라는 얘기를 정말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봐달라는 얘기를 무슨 정정당당하게는 무슨 차라리 여기다 솔직하게 해서 이거 해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서 차라리 그냥 좀 더 낫지 않을까. 솔직하게 어필을 더 강하게 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선수들이 시작합니다.